예, 저는 오늘 2월 6일 화요일 교보문고에 나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가 출판이 되어서 어제 출판회를 마치고 이제 서점에 입고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양산에 계신 우리 안 여사님의 부탁으로 이곳에 들려서 제 것도 함께 아울러서 구입을 했습니다. 안 여사님은 경남 양산, 그러니까 문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애국 여사님이신데, 우리 금남로 전투 1980년 5월 21일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금남로 전투를 다섯 권을 주문을 하시면서 이 회고록까지 같이 좀 구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는 책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해보겠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들리니까 책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 건국전쟁 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책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 금남로 전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역사, 43년간 우리 국민들을 속여온 가짜 유공자를 비롯한, 그리고 5월 21일에 그 전투가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저쪽 사람들이 왔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남로 전투를 필히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 금남로 전투 주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선구자 방송 커뮤니티나 남시단골 탐사대 커뮤니티에 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꼭들 여러분들 보시고 또 여러 권 주문을 하셔가지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카이데일리에서도 1000만부라는 5.18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상당수 많이 찍어서 지금 알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역사가 역사전쟁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또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